んたがいれば心強い。俺たちで道を。하여튼 그래 무사시가 그 1편 때처럼 그냥 날로 먹는 캐릭터는 절대 아니니까 침착하게 해야겠죠. 4차지 판정이 하여튼간에 그 진짜 그 1편 시절에 신장 같은 거 풀로 먹였을 때 마냥 엄청나게 좋은 건 절대 아니니까 침착하게 여기서는 사실 그 굳이 4차지를 쓰기보다는 그냥 평타 지르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거예요. 그야 안 죽으려고 되게 지금 방어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으니까요. 풀전생으로 다 키워도 어차피 그 한 대 쭈르륵 맞으면 죽는 거는 마찬가지여서 플레이 방식 자체가 그렇게까지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물론 좀 더 마음을 놓고 할 수는 있는데 능력치가 좋아지는 거지 이제 공격 판정이 좋아지는 건 아니어가지고
갔다 가면 훅 간다니까. 흡생은 4-1에 붙는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3차 제인은 오히려 하나도 안 붙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무쌍오로치 2편의 무사시에 그나마 좀 괜찮은 차지가 이제 그 3차지인데 하필 거기 흑생이 안 붙어요. 제일 중요한 곳에 안 붙어. 에이, 그래도 가이아가 여기 오면 그냥 무지성 5차지 그냥 바로 박지. 물론 5차지에 흡생흡팔이 안 박힌다 이러면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글쎄요. 노멀 오로치? 그냥 평범했던 것 같은데 별로 기억에 남는 게 없네요. 잘 안 해서 그런가.
은근히 공수 무서워. 叩き潰してやる。갔다가면이타이머보다강하겠는데간다마상무사지2편스위칭콤보는사실그거쓸거면무지성으로그것만때려박아도돼요그럼안죽어요스위치콤보전체가그냥그무적판정이라그냥이렇게계속돌기만하면돼요이거는캐릭터성능상관없이그냥다되는거라그래서제가지금의도적으로그냥안쓰고있는거죠그냥진짜이것만쓰면되거든억지로끝냈다